2일차 올해 백패킹 시작합니다. 함덕 해수욕장 아침 풍경이 와 일몰 볼 때처럼 되게 이쁘네요. 어제 저녁에 봤던 낙조 전망대 풍경이 아침에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19길 코스는 망오름 정상으로 가지는 않고 북촌리로 그냥 바로 빠지네요. 해동포구 풍경입니다. 해동포구를 바닷가를 끼고 직접 돌지는 않고 그냥 마을을 통과해서 사상기념관으로 바로 직진하는 코스입니다. 사상기념관은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아직 오픈 안 했고요. 사상기념관 옆에는 보면 이런 추모공원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북촌 환해장사입니다. 외구를 막기 위해서 지은 방어진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풍경으로 변했네요. 와, 저기 섬인가요? 굉장히 이쁩니다. 아까 제가 섬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이 달리어도랍니다. 달리어도라고도 하고요. 무인도라고 합니다. 본지 땅이라고 합니다. 재를 올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19코스는 꽤 긴 구간을 도로변을 걸어야 됩니다. 이건 아침이라서 걸을만 하긴 한데 한낮이면 이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동북 새생명교회 순례길 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근처에 꽃이 굉장히 이쁘게 폈네요. 여기가 동북리 마을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 운동장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좀 특이하네요. 주위에 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하고 꽤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반대편에 마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벌러진 동선이라고 합니다. 중간 스탬프 찍은 곳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곳은 두 마을 사이가 갈라지는 곳이라고 해서 벌러진 동선 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숲길을 좀 걸을 수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네요. 김녕 녹노길은 이제 늦가을이어서 풍경 자체가 농촌의 풍경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상당히 좀 메마른 느낌입니다. 길 자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좀 전에 길이 굉장히 단조롭다 얘기했더니 이런 멋진 꽃밭을 보여주네요. 와. 김녕 해안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도대부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등대가 없었으니까 고기잡이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밝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와, 김녕 여기 물 색깔, 풍경 모든 게 완벽합니다. 김녕 해수욕장 이쪽 올레길은 시작부터 너무 좋네요. 일단 좀 쉬면서 풍경도 감상하고 간단하게 요기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풍경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김녕 해변 이후로는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쭉 걷고 있는데요. 길 자체가 해안가 길을 돌길을 걷다 보니까 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걷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해안을 보면은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이쁜데 그래서 해양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어요. 2일째 올레길은 상당히 긴 코스를 걸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하도 해수욕장까지 걷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3코스를 걷느라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긴 했지만 그만큼 멋진 일출을 보여주는 올레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차 멋진 일출이 떠오르는 올레길을 기대해 주세요.